먼저 저희 그첫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설립서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동물대체시험법센터라는 그 콕밤은 2009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유럽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 등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개선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식약처 내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럽, 미국, 일본, 헬스 캐나다와 함께 저희 이카트 협력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국제 표준화된 그러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2011년도 3월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2013년도와 15년도에 지금 한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주관에 이 같은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09년부터 지금 10년 이래로 2018년도 작년과 올해 각각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 피부 감염성 시험법에 대한 그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2019년도 4월에 OECD 회의를 통해서 저희 OECD 그 안자극 국내에서 개발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이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법은 실제로 동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그런 안자극 시험법이라는 데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그 위치해 있는 그 조직 내에서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부서와 심사부서로 크게 나눠집니다. 거기서 이제 독성평가의 전반적인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독성평가연구부 내에 특수독성과 내에 그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콕보암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는 다음 다섯 개의 위원회와 그다음에 전문가 관리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센터의 업무에 관한 과학 자문을 하기 위한 과학 자문위원회, 제한된 대체시험법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관리팀, 검증 연구의 결과에 그러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팀, 그다음에 OECD와 같은 그러한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제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팀 등으로 다섯 개의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시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그러한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얼렉밤, 미국에서는 익밤, 일본에서는 잭밤, 캐나다에서는 헬스 캐나다와 같이 다섯 개의 국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 평가, 검증 관리, 국제 실무 그룹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OECD 등그 국제 표준화된 시험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번 슬라이드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과 그와 함께 더욱 나아가서 활용에 관한 그런 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동물대체시험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전문 평가, 그다음에 OECD 등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동물대체시험법 관련해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국내 도입과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훈련을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콕밤 홈페이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대체시험법의 일반적인 사항과 또한 이제 교육 자료,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오이 시험법 가이드라인 승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역할 중에 첫 번째 중행으로 저희 저희가 이제 작년과 올해 이어서 피부 감각성 시험법 중에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 림프절 시험법과 올해 승인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장 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장 시험법 동물 대체 시험법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토끼 안구를 이용해서 토끼의 그 눈에 자극을 주어서 이제 충혈 정도를 주어서 이제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이 기존의 시험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인체 각막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안자극 시험법을 개발과 또 신뢰성을 확보한 검증을 통해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해 4월에 승인된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법들은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간에 서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라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그 독성 시험, OECD 독성 시험의 그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된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많은 미흡함이 있으나 지금 기존에는 이러한 동물대체 시험법을 도입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4건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그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자극 시험법은 해외에서 그 모델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서 해외 모델의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된 그러한 의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가 모델을 개발한 시험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도 우리 모델을 활용하고 우리 기술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험 가이드라인을 활용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R&D의 그 기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피부 감각성 동물 대체 시험법은 작년에 저희가 개발해서 신뢰성 보증을 검증을 통해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된 그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R&D 개발서부터 사전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그다음에 이제 OECD에서 피어 리뷰, 전문 평가를 통해서 최종 OECD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R&D 분야 쪽에서는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OECD 시험 가이드라인은 보시는 것 같이 피부 감각성과 안자극 시험법의 두 개의 시험 가이드라인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부 자극,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과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발생 독성 시험이 지금 검증 연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검증 연구가 끝나면은 이제 그 국제적인 전문 평가를 통해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그 스킨 피부 감각성 시험법으로서 저희가 이제 스킨 오너 칩을 이용해서 인체와 거의 유사하게 모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만든 스킨 오너 칩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광 감각성 시험법을 이제 세포를 이용한 피부 광 감각성 시험도 역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
신뢰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 전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동물대체시험법 식약처에서의 그 개발 검증 연구에 대한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 감정성과 안장형 시험은 각각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최종 승인이 됐고요. 그 이어서 발생 독성과 피부 자극 시험법이 2021년도가 2022년도에 최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개발해서 승인까지 연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우리나라의 국내에 도입하는 그러한 활동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피부 감정성 시험법과 피부 부시 시험법, 첫 번째 피부 감정성 시험법은 동물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수와 동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서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저희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부 부식 시험법은 기존의 토끼를 이용한 피부 부식 시험법을 이제 생체외 이제 경피성 전기 저항 시험법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국제 표준화된 시험법을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피부 감정성 두 가지 시험법과 안자극 시험법을 이용한 그런 시험법을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8개의 화장품의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식약처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현 정부에서 그 사람과 동물이 함께 그 사는 문화 조성의 국정 과제로서 저희가 그 이행 계획으로서 이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 기술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2020년도까지 24건의 해당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을 전반적으로 다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입을 하고 여러 그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이든 수혜자들한테 그러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기술적인 전수와 함께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 교육을 통해서 마련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간 워크숍을 통해서 그 산업계에서의 그런 활용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같이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국제 협력을 리카튼 협약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뿐만 아니라 의료기계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국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009년부터 이카트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 지금 이제 10년을 함께 저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카트문에서 이제 저희가 두 차례 지금 콕반 주관에서 이카트문 회의를 개최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 이카트문 협력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제 협력 현황은 미국의 익밤 주관한 그러한 시험법 분야가 급성독성, 안자극, 생식독성, 발생독성 분야에서 우리 콕밤 주관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활발하게 그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자극, 피부 감정성, 그다음에 이제 생식독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 그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잿밤에서 주관하는 유전독성, 안자극, 피부 감정성, 발생독성, 광독성 분야에서도 저희 한국 전문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지금 OECD에서도 이러한 피부 감작성이라든지 유전 독성, 피부 흡수의 그 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식약처의 그 국밤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OECD 시험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콕밤에 범부처 확대 방향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식약처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범부처 확대를 통해서 규제 분야가 지금 현재 식약처에 소관인 그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범부처 확대가 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농가원의 농약, 그 더 나아가서 친환경 시험법으로서의 그 규제 분야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법의 법적 근거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범부처의 확대에 보다 많은 그런 탄력과 지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또한 OECD 시험법 등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 성과라고 하면은 저희 국내의 R&D 인프라 시장 확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국내 동물대치시험법의 범부처 확대를 통해서 보다 산업계에 전체적인 그런 규제 과학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